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또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신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421장 찬송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신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저희들 또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저 깨워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며 이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을 오늘도 시작하오니 하나님 밀가루의 첫 덩어리가 거룩한 저
그 나머지도 그러하리라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2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저께 읽던 우리 1편의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테니 6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어저께는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모든 시편의 서론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1편의 연속으로 여기는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1편에도 6절이 되어 있는데 2편에는 12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6편, 6편씩 끊으면 이 전체 시편 1, 2편은 3절로 구성된 그런 찬양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가 편입니다. 먼저 오늘 그 2편에서는 복 있는 나라와 대조적인 죄를 짓는 열국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거는 이제 나라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2절 끝에 있는 대로 그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하고 메시아가 등장하니까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났습니다. 또 관원들, 공무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뭔가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구원의 계획 이것을 봉쇄하고 이것을 다 끊어버리자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열왕들 하는 것, 이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웃는 웃음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참 하나님 지지 보통 아니구나.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 사상은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군왕들이 또 이 열방들이 이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8절에 미리 읽고 제가 후반부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또 여기 참여한 우리 세계 선교를 하는 모든 내게 열방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그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악을 행하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나라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이들을 몽땅 선한 일을 하는데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메시아의 그 사역에 이거를 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우시면서 진노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 분을 발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장차 지도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되는 것이 세 번이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끝에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6절에도 나의 왕,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를 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1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를 드리라. 요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복 있는 나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이게 정말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열방이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뭐 다른 민족들이 화를 낸다거나 악한 꾀를 꾸미는 거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복 있는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2장 2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7절부터 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내가 라는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 말씀을 인용했다거나 또 관계되는 것이 이집트에 가보면 바로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 그럽니다. 이집트는 이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이 왕조의 역사가 BC 2800년부터 그러니까 뭐 BC 2800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노아 전에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때 망했을 그때까지 이게 한 28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바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1왕조부터 시작해서 4왕조까지를 고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5왕국 시대부터 18왕조까지를 중왕조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19왕조부터 30왕조를 신왕조 시대라 그럽니다. 그 모든 통치는 다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 말로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칭호였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종신제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세자가 이제 바로로 취임하게 되는데 때때로는 바로가 이제 살아있을 때에 자기 후계자로 또 즉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바로가 자기 권한을 넘겨줄 때 표현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 구문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실 때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죠. 예수와 이분을 이제 파송해 주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해서 이제 가서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의 맨 끝장입니다. 28장 우리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맡았으니 부여받았으니 내가 이런 것으로 너에게 명하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다니며 저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지상명제를 주신 것도 말씀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맡았던 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렇게 메시아에게 다 맡기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 보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세계 열국을 내 유업으로 주는 이 세계 선교 모든 세계 선교사의 요절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가르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뭐 장로교에 속해 있고 우리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우리 칼빈하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가운데서도 이중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과 유기, 유기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정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론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정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래 그렇습니다. 이중 예정론은 사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여 예정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하는 바울 쓰시 나오는 모든 예정의 표현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미래 것을 다 이렇게 정해 주신 그런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회고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predestination 모든 게 하나님이 정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말로 fortune teller하고 무슨 그게 다릅니까? 이 불교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관상을 봅니다. 사람의 손을 보고 성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심성을 봅니다. 이래서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이거를 fortune teller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뭔가 아니 운명론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불교라든지 힌두교에서나 얘기하는 것이지 윤회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정말 멸망에까지 이르기로 예정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하는 게 돌아오면은 구원을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너의 백성들에게도 다 멸망을 예정을 하셨는데도 저들이 회개하는 게 돌아오니까 그 멸망을 취소하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예정해가지고 이제 폴춘텔러식으로 이거를 디터미니즘,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모든 예정들이 retrospective predestination. 이거 뭔가니 회고적이에요. 자기의 살아온 것을 이래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가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걸로 신앙 고백적인 얘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이지 앞으로 있을 모든 것 프로 이렇게 스펙티브 앞으로 모든 앞날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해 주셨다. 이런 예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령 우리가 5분 후에 뭘 할 것인지 또 내일은 뭐 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었다. 이런 모토로 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형이고 로봇이고 그분이 하신 대로 다 되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셔서 때로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의 자주의지지 그것까지 하나님 다 예정했다고 그렇게 보지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자유의지도 있고 예정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해서 봐야지 이중 예정론 같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전인이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믿어서 하나님께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다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갑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고대 근동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왕이 딱 됐을 때에 받는 금호를 얘기해요. 금호의 본래 목적은 이게 철로 된 막대기였습니다. 이거를 철장이라 그래요. 철로 된 막대기인데 이 항아리를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이제 바로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메시아가 딱 취임될 때에 이렇게 항아리를 부여받는데 마치 군대 나갈 때 전쟁 이제 막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그 적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써붙입니다. 요거 블레셋이다. 요거 골리앗이다. 여기 딱 붙여놓고는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온 병사들 보는 앞에서 장군이 그의 철장으로 가지고 이 항아리를 때려 부십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레셋을 쳐부시고 우리 골리앗을 쳐부시다 하고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나가자 해서 이제 나가는 이런 것이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이런 모습이에요. 이 승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즐거울까지 부서리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두 번이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전쟁이 이런 철장으로 메시아가 모든 원수들의 세력들을 부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10절에 갑니다. 그런즉 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게 앞서 1, 2절에 얘기했던 어리석은 열방들, 어리석은 그 모든 민족들 하는 허사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과 들으라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1절인 대로 그분의 아들 바로 메시아 여기에 입맞추라는 겁니다. 거기에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 애정을 표하고 그분에게 모든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의 결론도 복이 있도다. 처음 시작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끝날 때도 다 복이 있도다 하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소를 삼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함으로 1편과 2편은 같이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 1편은 복 있는 사람, 2편에서는 복 있는 나라, 그리고 복 있는 모든 백성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시편 2편을 통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이방 나라를 우리의 선교지로 줄 것일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주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서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복 있는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복 있는 나라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드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모든 열방들이 또 민족들이 허사를 꾸민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분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떨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도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헌물을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 주님께서 오늘도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복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